3일에서 5일 정도. 이게 이제 2주 정도 된 목살이거든요. 찰기도 엄청 좋아요. 고기 찰기 자체가. 이게 지금 20일 정도 숙성됐고요. 마블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예.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왕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용범인의 인계동 껍데기 본점입니다. 초창기 인계동 껍데기의 컨셉 자체가 젊은 층을 겨냥한 가벼운 컨셉의 프랜차이즈 모델이었다면 현 시점 제가 직접 인계동 껍데기를 경험하고 느낀 점을 표현하자면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님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돼지고깃집의 본질이라면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요. 가벼웠던 초창기 시스템은 완전히 탈피하고 본질의 중요성을 1순위로 강조하고 있는 인계동 껍데기 본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동 껍데기 본점입니다. 버전2에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이었습니다. 양 사이드에는 깡통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 테이블은 약간 독특한 모양으로 테이블 중간중간마다 반원으로 커팅되어 있었는데요. 나중에 여쭤보니 여기가 100% 그릴링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면서 서버분들이 그릴링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업장 한켠에는 웨이팅 천막까지 설치해둬서 손님들의 편의를 신경쓰는 점도 추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고기 작업 및 숙성 공간입니다. 작업실은 순수 고기만 작업할 수 있게 공간을 따로 분리시켜 두었고 무엇보다 고기 원육과 숙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고기 부위들은 제주돼지 원육을 활용하여 드라이에이징 숙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단순 짧은 건조가 아닌 숙성 일수를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면서 수분 컨트롤을 통해 고기 맛을 응축시키고 찰기까지 만들어주는 숙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존의 정육 경력도 있으셔서 고기 관리나 손질도 예상보다 훨씬 깔끔했고요. 참견 미추리나 살코기 위주의 자칫 퍽퍽할 수 있는 부위들은 찌개용이나 다른 메뉴들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루에 10대도 판매하기 어려운 한정 메뉴 드라이에이징 고인돌 뼈삼겹의 경우 뼈삼겹 한 판에서도 가브리살이 끝나는 위치까지만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뼈삼겹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갈빗대 부위만 먹을 수 있어서 실패 없는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업장에서는 인기 메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 고기보다 숙성이나 손질에서 발생하는 손실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맛을 잡기 위해서 원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이곳만의 과제이기도 하겠네요. 다음 창구성입니다. 창구성도 기존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는데요. 상추파절이, 쪽파김치, 배추겉절이, 쌈채소가 나왔고 무엇보다 소스류가 다양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와사비 쌈장 멸추장부터 오징어젓갈, 멜조림, 껍데기 소스까지 창구성에도 차별화와 강점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멸추장과 오징어젓은 제품의 완성도가 좋아서 따로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돼지고기랑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다음 메뉴판 설명입니다. 대표 한정 수량 부위는 제주 고인돌 뼈 삼겹과 제주돼지 생갈비가 있었고 그 아래 제주 꽃목살과 삼겹살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 사이드 부위의 시그니처 벌집 껍데기부터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 식사 및 주류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화로에는 연탄이 세팅되었고 불판은 옛날 주먹고깃집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쇠그릴이 세팅되었습니다. 연탄불의 무쇠그릴 조합은 돼지고기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주문한 제주 숙성 고인돌 뼈삼겹입니다. 평균적으로 드라이에이징을 2주 이상 하고요. 맛을 응축시키는 드라이에이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한정, 평균 한 2시간 안쪽이면은 거의 매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점하는 게 좋아요. 무쇠그릴이다 보니까 기름칠 기본으로 들어가고 퇴근하기 전에 또 기름칠 싹 해야 되잖아요.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이렇게 작정을 하셨네요, 그냥. 몸이 네. 힘들어야지 맛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게 뼈등심 자체가 이게 일반 뼈삼겹이 아니라 가브리 등심까지 싹 붙어있는 뼈삼겹이기 때문에 굵기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나눠가지고 커팅을 해주시네요. 드라이에이징을 하기 때문에 삼겹하고 등심 쪽이 확실히 수축이 되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날아갔고 맛이 응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가 구워지면서도 느껴지는 게 찰기가 있어요. 쫀쫀한 느낌이 있습니다. 등심 쪽은 드라이에이징 숙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분을 잃게 되면 뻑뻑해지거든요. 딱 적절하게 살짝 익혔을 때 바로 커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아, 진짜 찹쌀떡 같아. 지금 딱 좋다. 한 이 정도 나왔을 때 등심이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확실히 진하다, 확실히.
등심에서 응축된 맛이 느껴지고요. 등심 근육 자체가 쫀쫀해졌어요. 수분감이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안쪽에 이제 적절한 수분감이 있다 보니까 육즙 자체가 되게 진하게 느껴져요. 평소 먹던 등심이 아니야. 너무 잘 구워주셨다. 확실히 등심 근육은요, 절임류나 젓갈류랑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풍미를 올려주고 궁합이 좋습니다. 지방의 고소함보다는 육향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같이 커버를 해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게 이런 한식 재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등심이 한 4분의 1 정도 이제 살짝 붙어 있고 나머지는 등심 덧살, 가브리살입니다. 등심 쪽 지방에서 나오는 아주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하다. 와, 지방 쪽에서도 제주돼지 특성이 나타나요. 일단 그 아삭아삭하면서도 탄력 있는 느낌이 있으면서 숙성이 됐을 때 더 응축되다 보니까 감칠맛들이 배어 있어요. 일반 원육하고 비교하자면 확실히 진해요. 그리고 드라이에이징이 됐다고 하더라도 드라이에이징 일수가 호불호가 있을 정도로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김치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파김치 너무 맛있는데? 쪽파김치는 어디 노포식당의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맛이야. 이거 파김치 같은 건 누구 작품인가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도 원래 음식을 10년 이상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아, 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훌륭한 게 맛이 일단 연탄불에 무쇠그릴에다가 구우니까 기본적인 맛이 증폭되는데 거기에 원육 좋은데 숙성까지 돼 있으니까 정말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 이렇게 두껍게 할 때 저 위쪽 면 지방 10초라도 익혀주는 게 진짜 좋기는 하거든요. 이게 아 진짜 잘 익는다. 이 정도면 완벽하네. 지금 딱 먹기 좋아요. 아, 삼겹살도 진하고요. 삼겹살 쪽은 지방 쪽에서 맛이 많이 만들어지네요. 지방의 달달한 맛도 있지만은 묵직한 감칠맛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오히려 등심 쪽이 더 맛있어. 확실히 등지방 쪽에서 나오는 그 식감과 지방 맛, 감칠맛이 있다 보니까 다르네. 생와사비에 멸치장. 아, 잘 어울린다. 정말 정말 맛있다. 찬 구성들이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기름진 돼지고기의 그 느끼함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문한 제주돼지 생갈비, 그다음 목살, 항정껍데기까지. 이거는 생갈비 주문하시는 아, 자 이제 기름진 거 조금 맛봤으니까 이제 돼지 생갈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돼지갈비는 대부분 이제 양념갈비를 많이 알고 있는데 품종의 고급화도 되고 그다음 숙성의 또 차별화로 맛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니까 생갈비로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생갈비 초점입니다. 오,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네. 확실히 살코기 위주라 담백한 감은 있는데요, 안에 수분감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쫄깃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부드러워요. 담백하다 보니까 맛으로 봤을 땐 되게 심심하거든요. 고소한 맛을 좀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곁들여 먹는 게 좋습니다. 양파하고 소스하고도 수분감이 같이 있으니까 두 가지 궁합이 훨씬 좋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 좋다. 생갈비도 마찬가지로 서버분들이 무조건 구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분감을 딱 남겨놓는 거, 그 포인트에서 안에서 그 터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네요. 오, 약간 컵케이크 같은 느낌이야. 아, 맛있다. 이거 돈 주고 시켜 먹을 만해, 이거는. 사실 나가고 나면은 주방에서 전 녹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거를 눌러붙지 않고 저어주면서 풀어 올려서 죽인다. 아, 진짜 영롱하다. 확실히 이게 지금 크리스피한 차이를 보면은 목살은 드라이에이징이 됐고 항정은 드라이에이징이 안 됐거든요. 확연한 차이가 나죠? 마이야르에서 이게 이제 수분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정살 자체가 드라이에이징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드라이에이징 자체가 살코기에서 맛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목살이라던가 뭐 등심 쪽 그런 부위들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단면 육색과 보랏빛 난다. 보랏빛 목살도 숙성이 잘 돼가지고 생고기 상태로 보여도 찹쌀떡같이 쫀득쫀득합니다.
이거지 이거지. 숙성에서 오는 진한 맛이다 정말. 목살 하면은 또 멜젓을 빼놓으면 안 되니까 멜젓 살짝 찍어가지고요. 와사비만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기 식감 예술이다. 한번 씹으면은 과즙 터지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분감을 가지고 있고 고기 자체도 싱겁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깔끔합니다. 목살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진짜 1초 정도 살짝 버터향 느껴졌어. 살코기보다도 지방 쪽에서 나오는 묵직함이 숙성까지 되어 있어서 응집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먹기에는 느끼하고요. 진짜 딱 한 점에 소주 한 잔씩 아니면 이제 새콤한 하이볼하고 먹고 싶다. 기가 막힐 것 같아. 아, 식감 죽인다. 아, 진짜 완벽한데? 항정도 정말 잘 익혀주셔가지고 껍데기층에서 나오는 그 식감과 향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것도 원하면 서브분들이 만들어주세요. 또 이것도? 아, 만들어드려요? 와, 옛날 추억 되새기면서 이거 먹는 맛이라 진짜. 아니, 쌀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뭐 초밥밥 같아. 이 김을 연탄에 이제 또 구워서 아. 연탄불이 세다 보니까 네. 앞뒤로 살짝 딱 오그라들 때 김밥을 만들어주시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릴 때 여기에다가 아까 멸치장 치키치키까지는 안 해주시네요.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있냐고. 굉장히 추억의 맛이에요. 간장이 들어가니까 버터하고 섞여가지고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같이 감돌아요. 거기다 이제 냄비밥 특성상 쌀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힘이 있거든요. 입안에서 그냥 춤을 추네요. 맛있네요. 자, 마지막에 주문한 벌집 껍데기입니다. 원래 이제 기존 인계동 껍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니처였죠. 고기 맛 충분히 즐기고 입가심용으로 술안주용으로 딱 주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죽인다. 야, 진짜 양쪽 면이 지금 바삭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어볼게요. 와, 식감 자체 기가 막힌다. 안쪽은 또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살짝 그런 카스테라 같은 그런 느낌이네. 와, 블랙면만 먹기에는 솔직히 맵거든요. 껍데기를 먹다 보면 느끼해요. 근데 얘가 블랙면을 땡기게 해줘. 야, 마지막까지 지금 후식까지 다 먹어봤는데 만족감도 정말 좋고 기존의 인계동 껍데기를 생각하고 방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식당이 됐고 업그레이드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돼서 다른 식당이 됐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 외식업이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고 결국엔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이상은 이 가맹점 늘리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본질을 찾아서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로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용범인의 인계동 껍데기 본점 장단점 분석입니다. 인계동 껍데기는 프리미엄 고깃집 타이틀에 부합하는 요즘 잘하는 고깃집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식사하는 내내 기존의 인계동 껍데기가 잊혀질 정도로 완전 다른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고깃집 본질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육의 보관 숙성 관리 등 주요 부분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입맛이 까다로운 30대 이상 고객층들의 만족감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창구성 또한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구색과 음식 수준을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사이드 메뉴의 라인업과 그 중에서 특히 폭탄 계란찜과 냄비밥의 퀄리티가 좋아 필수로 주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부 규모가 꽤 넓은 만큼 쾌적한 식사가 가능했고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적인 부분에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 손님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드라이에이징 숙성 자체가 부위마다 수분감의 편차는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원육이나 부위에 따라 식감에 대한 호불호는 약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메인 시그니처 고인돌뼈 삼겹의 경우 당일 한정 수량으로 예약이 불가능하고 선착순 주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요. 드라이에이징으로 발생하는 로스율로 인해 판매 가격대가 일반 원육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손님층에 따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외 어느 식당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서버분들의 서비스 능력치나 그릴링 실력에 따른 불만족이라
분위기라든지 손님 성향에 따라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그런 변수들을 제외한다면 솔직히 크게 느껴지는 단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의 가벼운 컨셉에서 탈피하여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게감 있고 탄탄하게 변화되면서 재방문의 가치가 명확해졌고요. 현재도 웨이팅이 걸릴 정도로 꽤나 성업을 하고 있어 업장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연탄불에 구워먹는 맛있는 숙성고기 드시러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